뭐 자유한국당이나 네. 특히 뭐 또 박근혜 지지하는 그런 당 사람들은 뭐 이제 네. 아산하고 진천에 와서 막 그 모독에 네. 그 교민들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지 말고 뭐 그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몇 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비슷한 거. 신종플루도 있었고, 그죠? 네, 사스도 있었고. 있었고, 메르스도 네. 있었고, 이번에 네. 이제 코로나인데. 공교롭게요. 네. 사스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때는 신종플루였었고요. 네, 맞아요. 박근혜 때는 메르스였었고, 네.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는 이제 이번 네. 코로나. 코로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게, 어떤지 보시기에 어쨌든 그 이제 방역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혹시 아세요? 그때는 대충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네, 그냥 대충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예. 것도 예. 뭐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예, 그렇죠. 가장 아쉬운 거는 그거죠. 그냥 중국인들은 그냥 입국할 때. 예. 뭐 열 나는지 그런 것만 보고 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격리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자국인들만 그런 식으로 격리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네. 평가들은 잘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격리하는 게 가두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래야 이제 한 나라도 만약 한 명이라도 만약에 네. 걸렸을 때 그것을 미리 사전에 대처하지 못해서 그 한 명이 만약에 또 이렇게 옮기고 하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뭐 시설 다 갖춰놓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감염돼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위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게 근데 처음에 딱 입국 시켜가지고 네. 천안에 이렇게 수용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되게 뭐라 많이 말했잖아요. 아니 근데 애들이 그러니까 천안은 결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아산 그쪽하고 진천을 네. 그 얘기했었는데요. 언론에서 뭐 천안에서도 이제 천안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 진천이랑 아산에서 예. 처음에는 좀 시위를 했는데 반대, 예,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진짜 좀 뭐 생거 진천에 와서 많이 쉬고 가라 그런 식으로 막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좀 같은 국민으로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막 진짜 막 찡하죠. 예, 찡해요. 예, 진짜 찡해요. 감동이 오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온다는 전 세계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아산하고 진천이다라고 했을 때 그 걱정을 했었어요. 왜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네. 필요하긴 한데 우리 앞마당에는 안 된다. 그래 그런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처음에 뉴스에는 뭐 입구를 막고 트랙터를 동원하고 막 이랬을 때 아 또 그래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반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네. 아산이나 진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동원돼서 우리 공화당 맨 무조건적인 게 반대하는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차 끌고 와서 저기 근데 지역 주민들하고도 막 저 아산 같은 데는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왜 니네들 왜 와서 일하고 있느냐 네. 우리 그러니까 진짜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어쨌든 우리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게 본 모습이거든요. 아산에서도 그런 이렇게 프랭카드 붙고 편히 해서 쉬다가 네 사실 저도 네. 청주에 살지만 네. 그 직장은 아산에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면 또 더 잘 네. 아시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 이게 아산이 천안이랑 뭐 그렇죠.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는 거. 처음에 천안 온다는 얘기 있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 뭐 아산으로 왔지만, 사실 주변에서는 많이 불안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걸 보다가도 막 아산 시민들이 네. 아 편히 와서 쉬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괜히 제가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네. 우리 국민들은 보면 되게 착하고 네. 또 이렇게 그 말을 안 하고 막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렇게 탁 네. 일어나서 하는 게 박근혜 때 나기죠 네. 탄핵 그때도 보면 확실히 네.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자꾸 아, 터뜨리고 네. 막 이러면서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이제 또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나 언론에서 또 중앙일보도 많이 떠들고 그 반대한다 뭐 아산하고 진천에서 반대한다 그럴 때 언론이라면 이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되죠 환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게 역할인데 오히려 나서서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막 대변하면서 막 그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명박 정부도 신종플루 아주 270명 몇 명 죽었죠 어때? 자고일어나면 누구 죽고 자고일어나면 누구 죽고 어떻게 아이들 많이 가고 그 아깝게 그 뭐 저 메르스 때는 또 뭐 박근혜는 말도 안 되는 낙타고기 먹지 말라 소리를 하질 않나 왕자가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른 나라랑 이렇게 비교해서도 사실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확진된 건 아니고 예, 네, 그렇죠 네. 그냥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냥. 근데 이제 그 불안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불안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불안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증폭시키고 막 불안감 조성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참 저는 화가 나더라고. 선거는 투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잘 참여하시고. 아 저는 항상 참여하죠. 예. 저 차 있잖아요. 예. 예 그 차 앞에 그냥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여기 딱 차 앞으로 그냥.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